안녕하세요. 저는 38년간 캥거루족으로 살다가 이제 결혼한 지 4년 차 된 엔잡너입니다. 38년간 캥거루족 회사로 사셨다는 거는 이제 부모님과 같이 사셨다는 건가요? 네, 맞아요. 이제 그러면 이제는 캥거루족은 아니신 거죠? 그렇죠. 드디어 독립을 했습니다. 네. 제가 이진현 작가님 이제 브런치에서 굉장히 너무 재밌는 소재로 글을 잘 쓰셔가지고 네. 한번 모시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이번 책을 쓰시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어떻게 쓰시게 된 건가요? 일단 저는 이번 책 신혼 엔딩이 두 번째 책인데요. 네네. 첫 번째 책은 이제 38개월 만에 결혼하다라는 책이고 브런치에 먼저 글을 올리기 시작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여러 판사에서 출간 제의를 받아서 첫 번째 책을 냈고요. 그리고 나서 또 그 결혼한 뒤에 얘기도 들려달라는 독자님들이 네. 많아서 네. 꾸준히 신혼일기를 올리다 보니까 또 네. 새로운 출판사에서 출간 제의가 와서 이제 결혼 3년 차에 네.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 브런치에는 처음에 어떻게 글을 쓰게 된 거예요? 그 전부터 좀 계속 글을 쓰고 싶다, 뭐 네. 책을 한번 내보고 싶다라는 욕망이 있었는데 이제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브런치 5회에서 은상을 받고 네. 이쪽 플랫폼을 추천을 해줘서 네. 일단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이제 글을 쓸 때 네. 많은 사람들이 조금 이제 그 좀 두려워하는 게 이번 책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좀 안 밝히고 싶은 부분도 다 쓰셨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한 좀 부담감 없으셨나요? 저도 일단 글 쓰기 네. 전에는 좀 곰곰이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작가가 되기 위해서는 네. 글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자기 자신을 좀 드러낼 수 있는 용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저는 소설도 좋아하지만 에세이도 좋아하는데요. 네네. 에세이는 좀 작가들의 좀 내밀한 부분을 많이 알 수 있게 되잖아요. 이렇게 친구들하고도 좀 친한 친구한테도 좀 깊게 꺼낼 수 없는 얘기를 작가들을 통해서는 더 깊게 알 수 있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에세이를 좋아하는데 네. 그때 제가 에세이를 통해서 여러 위로를 받았었고 네네. 제가 받았던 위로를 또 누군가한테 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용기를 내게 됐습니다. 그 용기 덕분에 진짜 많은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결혼에 네. 대해서 되게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을까 네. 이 신혼 엔딩이라는 건 어떤 내용을 담은 책인가요? 일단 결혼하고 3년 동안의 이제 에피소드들을 담은 네. 책인데요. 일단 네. 신혼 엔딩 말 그대로 이제 신혼이 끝나는 얘기거든요. 네. 처음에 이제 달달했던 신혼이 어떤 감정의 변화를 겪으면서 이제 현실 부부로 되어가는 가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보통 신혼이라고 하면 청약 시장에서는 혼인 신고를 하고 7년 이내에 네. 신혼 부부를 신혼이라고 하고 네. 주변에서는 아이를 낳기 전까지가 신혼이다. 라고 네네. 얘기를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사건을 계기로 네. 3년 차에 큰 이제 심경의 변화를 겪으면서 네. 그 감정이 이제 좀 많이 그 연애하던 그런 감정에서 네. 좀 더 현실적인 감정으로 좀 변하면서 그냥 그때 딱 느꼈죠. 아, 신혼은 여기까지구나. 아니, 다시 회복은 안 되셨나요? 그럼 그 뒤로? 이제 회복은 됐는데요. 네. 이제 그게 한번 실망을 하거나 그쵸. 좀 한번 금이 가거나 왜 연인 사이에도 잠깐 실망해서 뭐 시간을 가진 다음에 다시 만나게 되면 그쵸. 아무래도 마음 한켠에 이제 그때 그런 갈등 같은 게 계속 좀 떠오르게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완전히 그 해맑고 그 순수했던 그런 관계를 지나서 네. 조금 더 현실적이고 네. 이제 좋은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이런 거를 다 복합적으로 겪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결혼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볼게요. 네. 일단 지금의 배우자분은 어떻게 만나시게 된 거예요? 저는 네. 2대에 걸친 소개팅을 통해서 만났거든요. 네네네. 저희 어머니하고 한 동네에 사셨던 분이 저희 네. 아버지하고 어머니를 이제 소개를 시켜줘서 두 분이 결혼을 네. 하셨어요. 근데 네. 그분하고 어머니가 이제 종종 연락을 하고 지내셨는데 네네. 어느 날 문득 이제 그분이 우리 조카랑 너희 딸이 나이대가 좀 비슷한 것 같으니 네네. 한번 만나서 밥이나 먹자라고 네네. 해서 네. 그렇게 성사가 되었습니다. 그럼 뭐 첫 인상이라든지 뭐 첫 느낌 어떠셨어요? 딱 처음 만났을 때 네. 제가 좀 좋아하는 외모에 좋아하는 그런 네. 대화 방식을 네. 가지고 있어서 좀 매력을 느꼈어요. 네. 그래서 또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런 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몇 년을 만나시고 결혼을 하신 거예요? 저는 6개월 만나고 결혼을 했어요. 네. 제가 38살에 만났거든요. 그리고 남편은 이제 제 나이를 모르고 나왔는데 네. 저보다 2살 연하였고 네. 그래서 38이니까 어머니가 좀 많이 서두르시더라고요. 어느 쪽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가 많이 서두르시더라고요. 39은 뭐 9살 안 되고 뭐 40은 이제 앞자리가 바뀌
바뀌니까 네, 네. 괜찮으면 올해 안에 가자. 올해 안에 네. 해치우자.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작가님이 동의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처음에 이제 네. 그 둘이서 만날 때 엄마한테 네. 얘기를 안 했어요. 혹시나 네. 만나다가 잘 안 될 수도 그쵸, 있잖아요. 안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네. 이제 처음에는 진행 과정을 굳이 공유하지 않고 네. 한 달, 한 두 달 정도 지나면서 네. 만남이 잦아지고 네. 아 이제 좀 관계의 안정이 좀 오면서 이제 결정적으로 엄마한테 알리게 된 거는 그 여름에 네. 여름 휴가를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해외여행을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분이요? 네. 그래서 네. 유럽으로 가자고 하는 네, 거예요. 네. 근데 유럽으로 가는데 열흘 정도 가니까 이걸 뭐 집에 말을 안 하고 갈 수가 없어서 사실은 그때 그 사람을 만나고 있고 이번에 여행을 가기로 했다라고 네, 네, 네. 했더니 엄마가 그럼 가기 전에 얼굴은 보여주고 가라라고 해서 집에 한번 데려왔더니 바로 네. 결혼 얘기가 나와서 좀 빨리 진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4월에 만나고 11월에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만나셨는데 이제 만 3년을 넘기면서 신혼이 끝났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런 얘기 많이 듣긴 했어요. 아무리 좋아해도 3년 같이 살면은 뭐 이제 이성적으로 보기에는 가족이 된다 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어떠셨나요? 저는 일단 다들 이제 주변에서는 애를 낳으면은 너무 자연스럽게 네, 네. 신혼이 끝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좀 결혼을 늦게 하기도 했고 좀 느긋한 마음이었거든요. 어떤 적극적인 어떤 노력을 한 건 아니고 네. 하늘의 뜻에 따라 네, 네. 라는 마음으로 좀 편하게 있어서 그냥 쭉 그냥 둘이서 계속 1년, 2년 이렇게 보내다 보니까 네. 그냥 되게 좋았어요. 그냥 그렇게 물 흐르듯이 그냥 제 옆에 남편이 있는 게 네. 익숙해지더라고요. 아 근데 그 이제 책을 보니까 이제 약간 소비 성향 이런 게 조금 다른 것 같더라고요. 네. 이제 작가님은 이제 되게 좀 무력이 넘친다고 책에 써주셨고 네. 이제 남편분은 이제 결혼하기 전에 그리고 이제 결혼 초창기에 이제 미니멀리즘 네. 거의 뭐 소비를 하지 않는 네. 이렇게 보셨다고 했는데 네. 뭐 이렇게 약간 소비 성향이 다르면 뭐 문제가 좀 있지 않나요? 어떻나요? 네. 저는 오히려 남편이 네. 자기 자신을 되게 잘 꾸미고 이랬다면은 오히려 저랑 안 맞았을 것 같아요. 네, 남편이 좀 뭘 잘 안 사고 네. 옷이나 신발 이런 거에도 별로 욕심이 없고 네. 그냥 있는 옷 맨날 유니폼처럼 돌려 입고 그냥 그런 모습이 좀 검소하고 소박해 보여서 오히려 좀 가정적이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네. 오히려 저를 이제 걱정했던 거는 네네. 쓰던 화장품, 뭐 옷, 네. 뭐 계절마다 사는 옷 이런 것들을 계속 그런 소비를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네. 결혼을 하니까 네. 그런 소비욕이 좀 자연스럽게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서 네. 제 인생 처음으로 제일 큰 그 억대의 대출을 받고 나니까 예전에는 쓰고 남은 돈을 저축했다면 이제는 네. 먼저 갚을 거랑 다 나갈 거 나가 고정비를 지출한 다음에 남는 돈을 쓰게 되니까 네. 뭐 자연스럽게 근검 절약하는 그런 생활 패턴으로 네.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럼 이제 그런 소비 가지고는 사실 이제 문제가 없어졌던 거죠? 뭐 결혼하면서. 네,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같이 처음에 이제 뭐 반반 결혼하면서 네네. 집을 샀고 그러면서 네. 대출이랑 이런 걸 관리를 해야 되니까 네네. 이제 제가 통장 관리를 맡아서 했죠. 그러다가 이제 첫 번째 부부싸움은 언제 하신 거예요? 첫 번째 부부싸움은 네. 저희가 11월에 결혼을 했는데 네. 그해 연말에 12월 31일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도 남편이 좀 잘 안 씻더라고요. 네. 좀 약간 충격적으로 아 남자들이 정말 이렇게까지 더러운가 싶을 정도로 네네. 정말 잘 안 씻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근데 뭐 다른 거는 뭐 그냥 약간 더러운 정도지만 네. 양치질을 자기 전에 네. 하루 걸러 하루 안 하고 자고 그냥 아 뭐, 이틀 한 번씩 그냥 뭐 네. 맥주 마시고 좀 누워 있다가 그냥 잠들고 잠이 든 거죠. 네, 잠이 드는 네. 거죠. 네. 그런 걸 보고 이게 되게 위험한 습관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술 마시고 계속 양치 안 하고 자다가 네. 실제로 죽은 사람도 있다고 하고 네. 네, 좀 과장된 얘기일 수도 있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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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는 그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네.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좀 뭐 입냄새도 좀 나고 그래서 이제 좀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날도 재화의 종 치기 전에 잠이 들고 안 일어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막 흔들어 깨우다가 네. 이제 제가 작은 방으로 가서 네. 따로 잔다 뭐 이런 시위를 하다가 결국은 다시 깨어서 양치를 하고 1월 1일을 맞이하면서 네. 화해를 했습니다. 아 근데 이 싸웠다는 게 그럼 뭐 얼마나 크게 싸우신 건가요? 아니면 뭐 그거는 이제 거의 하루 아 싸웠다는 게요? 네네. 네. 어떻게 싸운 거예요? 물건 마음 네. 아니 그렇진 않고요. 네. 제가 네. 몹시 화가 났다. 작가님이 화가 많이 났다. 네, 제가 많이 화가 났다. 네. 그 남편분은 싸웠다고 생각 안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혼났다고 생각했죠. 아, 네. 그러다가 이제 이게 책에 어떻게 보면 주된 내용이잖아요. 이게 네.
그 남편분의 빈민 아웃. 네. 근데 사실 이게 뭐 제주도 여행에서 네, 맞나요? 그쵸? 맞아요. 예, 이거 좀 간단하게 설명될까요? 결혼 3년 차에 접어들 무렵에 네. 이제 저희 둘 다 네. 백수가 일시적으로 백수가 되었고 이번 기회에 네. 좀 여행을 가자 해서 마침 이제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네. 제주도로 2주 동안 여행을 갔어요. 네, 네. 너무 좋았죠. 네, 네. 새해 첫 약을 제주에서 이제 한참 기분 좋게 했는데 네. 남편이 갑자기 카드값이 많이 나왔다면서 가부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 조짐이 이상했는데 네.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보니 생각했던 그게 빙산의 일각이었던 네, 거죠. 네. 네. 아 근데 이게 결혼 전에 네. 이제 각자 뭐 직장 다니고 뭐 소득을 버니까 뭐 서로 이제 경제적인 부분 오픈 안 할 수 있지만 네. 결혼 후에는 보통은 그래도 뭐 합치진 않도록 오픈 정도는 하지 않나요? 근데 그 오픈이라는 게 네, 저는 네. 그냥 월급이 얼마고 네, 네. 월급을 저한테 전부 다 이체를 해주면 네. 그러니까 본인 용돈 빼고 이체를 해주면 네, 네. 그걸로 제가 살림을 하는 이런 아... 방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오픈을 네. 한다는 거는 소득의 네. 수준을 오픈을 하고 네, 네, 네. 이제 월급을 전부 다 저한테 네. 위임을 하니까 네. 용돈을 쓰고 네. 그러니까 너무 철석같이 믿었죠. 그리고 저는 신용점수를 조회한다거나 사실 이런 방법도 몰랐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빚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만약에 빚이 있다면 그 빚을 갚으려면 본인이 필요할 텐데 그쵸. 그런 낌새도 없고 네. 또 결혼을 한 다음에 남편이 저랑 대부분의 시간을 같이 보냈고 뭐 술자리 약속도 없었고 네. 주말에는 거의 항상 같이 보냈으니까 네. 그냥 의심을 1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스템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남편분이 급여 통장이 있고 네. 급여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은 작가님 관련 통장으로 월급 이체했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급여는 이동을 하지만 돈 소비는 이제 카드로 보통 쓰니까 네. 이 카드가 결제되는 통장은 따로 있었던 거죠? 카드는 그러니까 남편은 용돈을 쓰고 나머지는 다 저한테 입금을 네. 해주니까 네. 거의 제 카드하고 그러니까 모든 저희 가게의 소비는 제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다른 이제 통장에서 지출이 되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아, 근데 이제 그러면은 진짜 이게 사실은 뭐 결혼 전에 만약 알았으면은 이게 조금 뭐 결혼을 안 할 수도 있고 또 실제로 결혼을 하고 나서 안다면은 심각하게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작가님께서는 이제 다시 한번 기회 주셨잖아요. 네. 그런 이유가 있으신가요? 일단 네. 만약에 결혼 아주 초반이었다. 1년 미만이었으면은 네. 저도 굉장히 흔들렸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3년 차가 됐고 네. 그동안 또 우여곡절도 많았고 네. 옆에서 헌신적으로 도와줬던 것도 많고 그랬었는데 사실 한 번의 실수로 이렇게 어떤 선을 긋기에 부부관계는 그렇게 단순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쵸. 저도 결혼 전에 친구들이 막 네. 남편 막 흉 보고 네. 뭐 이럴 때는 네. 아, 헤어져 이렇게 그게 왜 그냥 어떻게 같이 살아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쵸. 실제로 부부가 되어보니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그것도 그렇고 네. 그냥 이제 옆에 남편이 있는 게 너무 익숙해졌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지만 이 위기를 그냥 극복하고 네. 또 몇 년 지나면 그냥 아무 일도 아닌 게 될 수 있을 정도니까 이 정도 하고는 한번 같이 넘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있었고 남편도 많이 반성을 했고 네네네. 그럼 이제 그것을 가장 알고 그 빈밍아웃을 네. 빚에 대한 빙산을 확인했을 때 네. 가장 먼저 뭐 하셨어요? 가장 먼저 빚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네. 은행을 갔죠. 네. 은행에 가서 네. 이제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러니까 금리가 낮은 걸 바꾸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이제 남편은 연이율이 20%대 네. 뭐 이런 거를 썼으니까 네. 하루하루 쌓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 빚의 총액을 고정을 시켜놔야 네. 이제 갚을 수가 있으니까 네. 그거를 이제 제도권 안으로 1금융권 안으로 들여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네. 이제 시댁에 내려갔죠. 네. 저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되는 네. 사이즈니까 네. 이게 어느 정도여야 그냥 둘이서 해결할 수 있는데 네. 이제 그 선을 이미 넘어버린 거죠. 네. 네. 그 시댁에서 반응은 어땠나요? 시댁에서 반응은 사실은 남편이 결혼하기 몇 년 전에도 한번 사고를 쳤었더라고요. 네, 누나가 이제 네, 누나도 좀 도와주고 네, 네. 해서 이제 갚았었는데 네. 이제 또 이렇게 오니까 그러니까 처음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시댁에서는 오히려 조금 담담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 주변에 그 이런 상황을 네. 뭐 친구분이나 네. 주변 친하신 분들한테 얘기를 했나요? 처음에는 네. 진짜 아무한테도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네. 처음에는 얘기를 못 하고 네. 이제 어떻게든 일단 문제를 해결하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뭐 어디 가서 하소연하고 뭐 이럴 여유가 없었어요. 네. 그 시기를 일단 지난 다음에 네. 친구들을 몇 명 만났어요. 친한 네. 친구를 몇 명 만나면서 네. 또 두세 명 만나면 또 이런 얘기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래서 한 명씩 네. 이제 만나서 네. 속내를 털어놓다가 제가 또 힘든 얘기를 하니까 또 상대방도 그쵸, 또 그만큼 얘기. 힘든 얘기를 하면서 서로 그렇게 위로를 받게 되더라고요. 그쵸, 되게 그쵸. 신기하게 어 그래도 저거보다는 내 상황이 좀 더 나은 것도 같고 남아있는 건 아니구나. 네, 그리고 또 제 친구도 아마 어, 쟤보다 또 내가 낫지 이렇게 생각했을 그쵸. 수도 있고 그냥 그렇게 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좀 많이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작가님 고민을 들은 주변 분들의 뭐 조언은 뭐였어요? 이 상황 어떻게 해야 한다고 얘기한 것 같았나요? 혼자서만 만약에 끙끙 알면 정말 세상에서 내가 진 짐이 고민이 제일 큰 것처럼 그쵸. 느껴지는데 네. 이게 딱 한번 이렇게 고민을 오픈을 하면 네. 사실 그게 되게 별게 아닌 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뭐 저희 어머니 세대나 뭐 이런 분들은 네. 아버님들이 다 한 번씩 또 크고 작은 사고를 한 번씩 쳤던 경험이 있으셔서 어, 이 정도는 뭐 네. 어, 다들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뭐 대체로 그냥 네. 다 사실은 나도 라는 그런 친구들이 꽤 많았어요. 나도 이런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네. 말을 못하고 살고 있다 뭐 이런 얘기 들으면서 많이 위안을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결혼해서 큰 충격 내지는 이제 사건을 겪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혹시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을 위해서 결혼이라는 걸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결혼은 네. 평생에 걸쳐서 네. 나의 시간과 돈을 공유하는 짝꿍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같이 어떤 대부분의 지출을 상의하고 또 대부분의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같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동반자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돈과 시간을 공유하는 뭐 동반자라고 정의를 해봤을 때 네. 결혼이란 걸 어떤 사람과 해야 될까요? 저는 결혼은 네. 말이 잘 통하는 사람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처음에 남편을 만났을 때도 네. 대화가 굉장히 잘 흘러간다. 대화가 일단 지루하면 네. 상대방에 대한 호감이나 매력도가 떨어지잖아요. 그쵸. 근데 어떤 말을 했을 때 이 사람의 반응이 궁금하고 대화가 재밌고 네. 그러면은 네. 계속 얘기를 하고 싶잖아요. 네. 그냥 그런 게 좀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이 잘 통한다는 건 뭐 가치관이나 그런 사고방식 이런 거에서도 결이 좀 비슷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만나야 같이 재밌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결혼을 보통 한다고 하면은 뭐 학벌이나 외모나 뭐 직업 이런 걸 많이 얘기하잖아요. 조건 같은 그렇죠. 것들을 네. 결혼을 이제 하시고 나니까 이런 것들은 어떤가요? 이게 중요한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다들 그 네. 방금 말씀하신 거가 다 조금 조금씩 중요하긴 해요. 왜냐하면 네. 처음 만났을 때 보자마자 외모에서 호감을 못 느끼면 네. 다음 그쵸. 두 번째 만남이 네. 이어질 수가 없으니까 그쵸, 그쵸.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그 저 한 가지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마른 남자를 좋아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네. 좀 매력을 느꼈고 이제 학벌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배경 지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말이 잘 통한다는 게 네. 어느 정도의 그런 대화 수준이라고 표현하기는 네. 좀 그렇지만 뭐 대화가 좀 잘 통할 수 있는 네. 그런 게 틀어서 학벌이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 것 같고 네. 돈도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소득 수준이 좀 어느 정도는 좀 비슷해야 비슷한 미래를 같이 좀 꿈꿀 수 있으니까 세 개 다 조금 조금씩 맞는 건데요. 네. 그 세 개에 다 100점을 줄 수 있는 남자는 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포기할 수 없는 네. 한 가지만 잘 챙기시면 좀 더 결혼에 가까워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네. 그게 그럼 작가님은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인가요? 네, 말이 맞아요. 잘 통하는 사람.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이요. 말이 잘 통하면은 뭐 다른 조건들이 이제 뭐 영향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네. 조금은 이제 다른 조건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까요? 그렇죠. 그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네. 남편분은 실제로 이제 그런 큰 어떻게 보면 사고를 내시고 네. 대화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셨나요? 그렇죠. 이런 사건을 가끔을 뭐 혼자 뭐 도망을 간다든지 이럴 수 있잖아요. 말을 네.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네.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남편분의 반응? 남편은 일단 네. 그 뒤로 많이 반성하고 그냥 웬만하면 이제 제 네. 뜻에 따라주고 그때가 이제 둘 다 딱 네. 백수였을 때 네. 알게 된 거라 네. 이제 둘 다 이제 빨리 돈을 벌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네. 같이 그때부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주제로 열심히 헤쳐나간 것 같아요. 그 연애와 결혼이 다르잖아요. 다르죠. 네. 달라진 지점이 어디예요? 일단 연애는 네. 좀 떠돌아다니는 기분이라면 결혼은 집이라는 안정적인 공간이 있어서 네네. 정서적인 안정감이 있는 것 같아요. 연애를 할 때는 만나면 꼭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네. 오늘은 영화를 보고 그쵸, 오늘은 그쵸. 어디에서 가서 밥을 먹고 네네. 어디 가서 커피를 마시고 어디로 드라이브를 가고 이렇게 목적을 정해야 되는데 네. 결혼을 하면 그냥 어쨌든 공간이 저희가 같이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
보니까 네네. 특별히 뭔가를 하지 않아도 네. 그냥 옆에 있다는 게 되게 좀 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오랜 시간을 같이 있어야 되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말이 잘 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네, 맞아요. 그 이제 작가님도 어쨌거나 좀 결혼이 늦으셨잖아요. 늦었죠. 네, 지금 사실 트렌드로 보면은 제가 이제 굉장히 놀라운 통계 봤는데 제가 이제 88년생이니까 네. 88년생 남성 기준으로 미혼인 남자가 제가 기억나기로는 70%래요. 저도 그걸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결혼을 다 같이 안 하거나 늦게 가는 추세인데 네. 작가님은 이 결혼에 대해서 이런 트렌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네. 저도 원래는 아니지만 이제 35 넘어가면서 저도 이제 비혼주의 뭐 비자발적 비혼주의 네. 뭐 이렇게 네. 좀 마음을 좀 먹었을 때가 있어서 네. 비혼주의에 대해서도 저도 네. 충분히 이제 백하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결혼을 추천하겠냐라고 물으신다면 네.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 이유는 네. 혼자는 좀 심심해요. 저도 되게 네. 제가 되게 독립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네. 했는데 네. 혼자 살 수 있는 거는 본인의 성향을 벗어나지 않는 선택을 네. 계속 하다 보니까 새로운 영역을 탐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스스로 네. 좀 차단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들이 또 분명히 있어요. 네.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면 그런 삶의 다양성 네.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네. 50세 넘어가면 네. 친구들이 아마 잘 안 만나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쵸. 그 가족 저도 이제 30살 넘어가면서 친구들이 결혼을 하고 맞아요. 결혼한 다음에 네. 임신과 출산을 하면서 네. 결혼한 친구들끼리 따로 그룹이 형성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대화의 주제도 계속 얘기하다 보면 결국은 육아로 넘어가니까 제가 좀 겉도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아 이제 30에서 40으로 넘어가면서 네. 이제 어떤 여가나 이런 퇴근 후의 삶이 네. 다 가족 중심으로 흘러가는구나. 나도 내가 1순위인 가족을 좀 만들어 보고 싶다. 나도 심심하다. 네네. 같이 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네. 그런 게 좀 컸어요. 그래서 좀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항상 어디 가자고 할 때 굳이 약속을 정하지 않아도 같이 따라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게 되게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결혼을 앞둔 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조언 있으신가요? 저는 좀 현실적인 조언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동화 같은 결혼 생활을 꿈꾸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 또한 이제 동화 같은 결혼 생활을 꿈꿨었는데 네. 그렇게 되면 좀 현실을 직시하는 시기가 좀 늦어질 수도 있거든요. 네네네. 아니면 지나치게 상대에 대해서 실망을 하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네네. 일단은 결혼은 현실이다 뭐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네네. 결혼 전에 좀 너무 현실적이긴 하지만 뭐 신용정보를 조회하시고 건강검진도 꼭 받으셔서 건강한 결혼 생활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건강검진은 왜 갑자기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결혼하고 1년 만에 사별을 했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그 남편분이 이제 암에 걸리셨었는데 네네. 그걸 모르고 있다가 이렇게 1년 만에 사별을 하게 돼서 만약에 좀 일찍 알았다면 치료를 좀 먼저 하고 그쵸. 그 뒤로 미루지 않았을까 해서 많이 힘들어하는 거를 봐서 일단 서로가 좀 건강한 상태에서 결혼을 하면 네. 조금 더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추천을 드립니다. 그 남편분은 그 책 두 권을 다 읽으셨죠? 그렇죠. 네, 언제나 네. 저의 첫 번째 독자죠. 반응이 어떻던가요? 남편은 사실 좋은 독자는 아니에요. 이렇게 뭔가 네. 제가 바라는 어떤 격렬한 리액션을 잘 안 해주거든요. 네, 네, 네. 그냥 이렇게 쓱 보고 대체로 동감하고 뭐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근데 한 번도 제가 쓴 글에 대해서 네. 편집을 요구한 적은 없어서 그 부분은 되게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반대할 수 있는 건데 자기 그렇죠. 얘기가 들어가니까 네. 좋은 분 잘 만나서 작가님의 그 창작 활동에 네 확실한 거는 네. 이제 저의 뮤즈인 거는 확실합니다. 네, 혹시 첫 번째 책은 연애에 대한 책이었고 네. 두 번째 결혼 생활에 대한 책이었잖아요. 네. 혹시 뭐 세 번째 책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세 번째 책에는 네. 남편과 저의 얘기 말고 네. 프리퀄로 네. 결혼 전의 네. 저의 생활. 예. 네. 솔로일 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네. 한때 소설가를 꿈꾸면서 네. 제주도에서 세 달 동안 혼자 살면서 은둔하면서 네. 네. 글을 쓰고 주말에 여행 다니고 했던 네. 그 좀 소중했던 시간이 있거든요. 여행 세미 여행기? 네, 네. 이걸 한번 써보고 싶어요. 이번에는 오롯이 저에만 집중하는 그런 글을 써보고 싶습니다. 작가님 글은 되게 어떻게 보면 일상의 글을 되게 재밌게 잘 쓰신 거잖아요. 작가님이 글을 읽으면서 나도 저런 글을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신 분 있을 것 같아요. 좀 제가 어떻게 좀 글쓰기 연습 방법
방법이나 글쓰기 노하우 같은 거 있으면 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저도 이제 어떤 글을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실력이 없으니까 막상 머리에 있는 단어들을 문장으로 만들고 또 그걸 문단어로 만드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책을 필사를 했어요. 저는 이제 제가 30대 초반에는 공지영 작가 책이 제일 인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지영 작가의 책을 한 10권 정도 이렇게 필사를 하면서 이 문장 다음에 왜 이 문장이 와야 되는지를 이제 머리로 이해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그냥 10번 읽는 것보다 한 번 써보는 게 훨씬 글쓰기 실력을 늘리는 데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쓴 글을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는 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반응들을 보면서 글을 고쳐나가고 그러면서 좀 글쓰기가 늘게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 이제 필사는 뭐 손으로 직접한 거 아니면 컴퓨터로 치는 건가요? 어느 쪽이든 상관은 없는데 손으로 쓰면 아무래도 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어차피 나중에 내 원고를 쓸 때도 노트북이나 이제 컴퓨터로 쓰게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그냥 키보드로 했습니다. 뭐 그걸 처음부터까지 다 쓰신 거예요? 아니면? 네, 처음부터 끝까지 뭐 10권을? 네, 보통 한 권에 한 25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한 달에 한 2권 정도 필사했던 것 같아요. 그 하루에 뭐 정해놓고 페이지를 쓰신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 시간 될 때마다? 네네. 근데 하루에 한 2시간 이상씩은 계속 필사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한 어느 정도 하시니까 내가 좀 글쓰기 시간 는다 이런 느낌 드시던가요? 한 6개월? 6개월 정도? 네, 6개월 정도 하니까 그 작가의 그 의식의 흐름? 이런 거를 좀 알 수 있게 되더라고요. 약간 빙의한다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결말을 향해서 이렇게 달려나가는구나 하는 게 따라서 써보니까 왜 이 단어를 여기서 썼는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좀 통찰력 그런 게 좀 생기더라고요. 작가님 글 이제 브런치에 연재를 하셨었잖아요. 네. 댓글들 반응도 궁금해요. 어떤 댓글들을 많이 주고 달렸습니까? 신혼일기요? 네. 아, 어느 쪽이든. 첫 번째 책 같은 경우에는 반응이 저는 이제 타겟을 20대에서 30대 청춘 남녀가 제 글을 많이 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좀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딸하고 같이 봤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냥 좀 결혼 생활을 오래 하면서 잊고 있었던 그 연애했을 때의 얘기가 생각나서 좋았다라고 해서 좀 연애와 결혼이라는 주제가 좀 세대를 좀 아우르는 좀 보편적인 맞아요. 주제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뭐 시대가 바뀌어도 언제나 핫한 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요즘에 브런치 어떤 글들을 쓰고 계신 거죠? 지금은 이제 뭐 제주 은둔기를 쓰고 있고요. 이제 제가 30대에 회사를 그만두고 제주도에 내려가서 혼자서 놀고 글 쓰고 했던 그런 좀 소중한 시간을 다시 좀 떠올리면서 제가 결혼 전에 오롯이 저 혼자였을 때 그때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독자분들이 좀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이번 책에는 저희 부부의 흑역사가 좀 담겨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흑역사를 통해서 다른 분들에게도 위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유명한 말이지만 사람들은 비슷한 이유로 행복하고 각기 다른 이유로 불행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 불행을 저도 다른 작가의 불행을 보면서 위안을 받았고 이제 그 위안을 다른 분들에게 좀 돌려드리고 또 그럼으로써 저도 또 치유를 받고 이제 그런 게 글쓰기의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재밌게 읽으시고 각자 나름대로 얻게 되시는 부분은 잘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